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지난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유산인 반다비 체육센터가 전국 최초로 광주 광역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체육시설로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2018년 평창 동계패럴림픽의 유산 반다비 체육센터가 마침내 첫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8일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교육대학교 내에서 제1호 반다비체육센터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평창 동계패럴림픽 마스코트 반다비를 활용한 명칭입니다. 패럴림픽의 지속가능한 유산 창출,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따라 건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에서 즐기는 생활 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로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하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패럴림픽 유산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유형의 패럴림픽 유산이자 대규모 장애인 체육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날 개관식 참석을 위해 방안을 결정한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앤드류 파슨스 위원장은 반다비 체육센터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아우르는 통합체육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Because an initiative like this isn't just life-changing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use them, but it will have also positive impact on their families and the people in the communities in which they live. This is truly what we mean at the IPC about change starting with sport. So that is all of you at the federal government, the provincial government, and the city government. Your commitment will make an amazing difference to advanc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ere in Korea. Korea is a fantastic beacon for the 1.2 billion people in this world with disability. 대한장애인체육회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150개소 신규 건립을 목표로 향후 반다비 체육센터의 지역 거점화 기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평창 패럴림픽의 유산이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으로 건립된 반다비 체육센터가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도 북구 반다비 체육센터가 지역 장애인 생활체육의 거점이 되고 향후 도래하는 반다비 체육센터의 운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한편 이날 개관한 반다비 체육센터는 다음 달 초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오는 10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승용입니다.